후식 먹방, 오늘의 먹방. 쫀득쫀득한 말랑카우. 자, 일단은 개봉을 해볼게요. 쫀득쫀득한 말랑카우바. 자, 이 겉에 생김새는 뭐 메로나처럼 생겼네요. 메로나처럼 생겨가지고. 아, 원래 이거 우유에다 넣어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괜찮아요. 여기 커피가 남아있어요. 커피도 이렇게 먹으면서 말랑카우 맛있게 먹는 거. 비비빅의 경우는 포장지에 비비빅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카메라 좀 올릴게요. 말랑카우 좋아하세요? 저 이거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먹어봐요. 근데 제가 단 걸 좋아해가지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빨 시려. 어, 약간 옛날에 무슨 바가 있었는데? 그런 거 깨물어 먹는 느낌? 어, 메로나 깨물어 먹는 느낌. 근데 이게 성분이요, 아이스 밀크. 그러니까 뭐 가공 버터, 혼합 분유, 우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유로 만든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커피 믹스를요, 그 아이스 커피 믹스는요, 우유에다 넣고 그 아이스 커피 믹스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추가로 연유를 넣어요. 그러면 맛있어. 바닐라 라떼가 돼. 지금 이거 연유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느낌 같아요. 좋아. 어, 이제 슬슬 이렇게 먹어봐야지. 이게 너무 오래 먹으면 녹잖아요. 한 적당해야 좀 녹여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사탕 오래 먹기 위해 빨아먹는 거하고, 그 아이스크림 콘 오래 먹기 위해서 그 혓바닥으로 그 아래로 막 그 눌러서 먹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아이스크림 소프트 콘 뭐 이런 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먹는 걸 되게 신기하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녹겠지. 이럴 때는 아래부터 먹어주면 돼. 안 떨어지게. 채팅방에서 별점 5점에 몇 점 정도 주실래요?
4.3. 그러니까 조금 모르겠어. 제가 단 걸 좀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 그런 미세한 밋밋함이 있어요. 밋밋해.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그 메로나 디자인을 따라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게 롯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롯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 세븐일레븐에서 샀어요. 세븐일레븐. 떨어져. 아, 와이파이가 불안정했어요? 다 먹었네? 이 말랑카우 약간 그 달짝지근하고 그 밀크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게 잘 맞는 아이스크림 같아요. 네. 자, 이제 녹화 종료하고 약간 그냥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할게요. 19분 플러스